자, 홍준영 씨가 정말로 네. 이제는 조금 솔직히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. 네? 김영철 씨가 부른 따르릉 이렇게 잘 될 줄 아셨는지. 저는 이 노래 무조건 될 줄 알았어요. 아, 진짜요? 트로트는 네. 귀에 꽂히면 무조건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영철이 형이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뭐 방송에서는 몰라도 이렇게 음원으로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쉽지 않은데 노래를 네. 막 깔스럽게요. 맛있게 해요. 영철이 오빠가 이유 없이 좀 해 노래를 어이 없이 좀 잘해 노래를 맛있게 해서 이 노래는 녹음할 때 생각했어요. 아 이거 무조건 되겠다. 아 진짜 되겠다 했고 뭔가 어떤 일을 벌일 때는 네. 앞에 니즈가 있어야 돼요. 아 근데 그런 니즈가 너무 라스부터 해가지고 잘 깔렸고 그쵸. 아 그 흐름이 네 대중분들이 네네. 직접 투표를 했고 그치 약간 내 손으로 뽑은 그치 그런 그 프로듀스 느낌 영철이 오빠와 경한이 오빠 둘만의 프로듀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대중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근데 경환이 형이 한 거 경환이 형이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죠? 네 맞죠. 경환이 형 흥이 없어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영철이 형만큼 경환이 오빠도 흥이 있는데 약간 그 조금 부끄러워하는 느낌 있죠? 맞아. 잘생기 그러니까 그 형은 문제가 자기가 잘생긴 걸 알아. 그래서 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. 내 말은 그 뻔뻔한 흥 있잖아. 영철이 형 지치지도 않고 계속하는 그게 없다는 거지. 나는 경환이 형. 예. 김상혁 목소리 트로트 어때요? 근데 제 목소리 잘 모르셔서 뭐 노래... 하나 불러봐요. 뭘 불러봐 갑자기? 하나 아무거나 불러요 트로트. 그 상혁 오빠 내가 네 오빠야. 한번 해보세요. 내가 네 오빠야. 안 돼. 힘들다. 왜 네가 이 정도면은 CM송도 힘들어. 광고송도 힘들어. 아니 소연 누나보다는 제가 조금 낫잖아요. 그래도 소연 누나는 한음이야. 갑자기 왜 소연 누나가? CM송을 비교하자면 소연 누나가 제일 만만해. 박지윤 씨가 네. 언니 아이 컨택하니까 언니 눈 속에 빠져들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뭐 그러면은 또 새롭게 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? 아 얘는 내가 또 한번 프로듀싱 해보고 싶다. 근데 누구든 그 저는 약간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요. 해달라고. 왜냐면 누나가 일단 터치를 해준다 하면은 그 이슈가 되니까 사실. 홍보가 네. 일단 들어가죠. 홍보비를 아낄 수 있지. 네. 아 홍보비지. 홍보비를 자동으로 되니까. 곡비랑 곡비로 홍보비랑 곡비까지 다 퉁칠 수 있고. 곡비 곡비 받아요 아니면? 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. 아 진짜? 네. 영철이 형은 누나한테 집 사줘야 돼 거의 진짜 곡비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선물이라도 받았는지. 아니요 저는 뭐 정말로 제가 써놓은 곡들을 그냥 그걸로 만약에 좋아 행복해하시고 잘 되시고 저는 그러면은 그걸로 좀 만족하기 진짜? 때문에. 하긴 선물이 다시 돌아오니까. 그래도 따르릉은 저작권료 괜찮게 들어오죠. 어느 정도가 저는 솔직히 그게 이제 첫 곡이라서 어느 정도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파이브 거 들어왔죠. 왜? 네. 두 개 차이가 딱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. 아, 네네네네. 네. 많이 나잖아요. 차이가. 아, 네네네네네. 네, 또 박소진님이 진영님은 만능입니다. 작곡도 하시고라고 하셨고 김예지 씨가 첫 컴백 무대부터 어제 방송까지 쭉 모니터하고 있어요. 노래는 이미 다 외웠고 안무까지 다 외울 거예요라고 하셨네요. 감사해요. 네. 이거는 이제 안무까지 외울 거예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를 이렇게 안무 외우셔가지고 SNS. 안무 추신 거를 인별그램에 또 챌린지처럼 네네 저를 이제 이렇게 걸어서 태그를 해서 해주시면 제가 구경해서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정도 누르고 댓글 정도. 네네. 조댓. 네. 좋아요 네. 댓글. 네네. 네. 좀 조댓.